한국인들의 책임감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저마다의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죠.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은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프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열이 펄펄 끓어도 일단은 학교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선배님들은 전쟁통에도 학교만은 무조건 등교했고 실수로 1시간에 한 번 있는 버스를 놓치면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길을 걸어서라도 어떻게든 학교에 출석했죠. 또한 이런 학생들을 위해 어른들은 남의 아이라도 경운기에 태워 어떻게든 학교에는 출석시켰습니다. 결국 이런 한국인들의 놀라운 책임감은 계속해서 계승되어 한국 사회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한국에서 찍힌 한 사진이 글로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택배기사가 엄청난 폭설로 차는커녕 사람조차 지나가기 힘든 길을 헤쳐나가며 새벽까지 배송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빠른 택배와 배달 시스템을 왜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프랑스에서 이런 폭설에 배송을 시킨다면 모든 배달기사들은 도망을 가거나 파업 시위를 했을 거야. 새벽에 배송을 한다고? 게으른 영국인들은 돈을 두 배로 줘도 절대로 안 할 것 같다. 심지어 이런 악천후에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날씨를 구실삼아 도망가버릴 거야 라며 한국인들의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놀라운 책임감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요. 이에 한 외국인은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며 자신의 경험을 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하며 2년째 살고 있다. 너희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뭐든 엄청난 속도로 처리해버리는 놀라운 나라지. 음식 배달도 주문한 지 30분이면 받을 수 있고 택배나 차량 수리 등을 할 때도 이들은 다른 나라들의 최소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을 끝내버린다. 그리고 한국에는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물건을 배송해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물건을 주문하면 일주일 내에 오는 것도 기적이며 2-3주는 기다려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내 나라와는 너무도 차이가 나서 나는 꽤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불신하며 이용하지 않았지. 이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로 주문한 지 하루도 안 되어 몇 시간 만에 배송을 해줬고 나는 이 엄청난 배송에 중독되어 이제 새벽 배송 없이는 못 살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 나라에서는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몇 달, 최소 몇 주 전부터 주문해놓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정말 끝까지 최대한으로 미루다가 당일이 되어서야 주문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내 습관은 독이 되어 내게 되돌아오게 되었지. 바로 내가 사무실에서 쓰던 마우스가 고장이 났을 때인데 마침 친구와 놀러가기 위해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차를 썼기 때문에 내겐 마우스를 구매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때도 마우스를 구매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느라 출근 바로 전날이 되어서야 마우스를 구매했기 때문이야. 어차피 다음날 새벽까지 물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는 출근하면서 문 앞에 배송된 마우스를 챙겨가려는 계획을 세웠지. 하지만 내가 마우스를 주문하고 얼마 뒤 엄청난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설마 이 엄청난 눈이 새벽까지 내리겠어? 라고 생각하며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눈발은 점점 굵어져만 갔고 혹시나 싶어 바깥을 보니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길거리에도 굉장한 눈이 쌓여 있었고 이건 택배는커녕 다음날 내가 무사히 출근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임을 인지하게 됐다. 따라서 나는 내가 주문한 마우스를 출근 전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좌절하고 말았어. 안 그래도 회사에 새로운 후임이 들어왔는데 마우스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무능한 선배로 낙인 찍힐 것을 생각하니 정말 출근 전부터 부끄러워졌지. 나는 신께 기도를 올리며 제발 눈 좀 멈춰달라고 빌었지만 그럴수록 눈은 더 많이 왔고 결국 나는 초조해 하다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렇게 막 잠에 들려던 찰나 어떤 문자가 오게 됐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으니 물건을 가져가라는 문자더라고. 나는 기뻐서 황급히 문 앞에 택배를 챙겼고 이렇게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데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한국인들의 책임감에 놀라면서도 엄청난 감사를 느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내 물건을 배송해주고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지 찻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나는 의아해서 밖을 내다봤는데 눈 덮인 비탈진 코너길이 너무 좁고 미끄러워서 택배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택배기사는 눈사부로 주변에 눈을 퍼내고 있더라. 나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는 한국인 택배기사의 모습에 존경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잠시 동안 그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자 놀랍게도 나는 이 기사가 자신이 지나갈 공간에 눈만을 치우는 게 아닌 동네 곳곳의 언덕이나 골목길에 쌓여 위험해 보이는 눈까지 전부 치우는 것을 발견했어. 나는 새벽이라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들 텐데 동네 주변 눈을 전부 치우고 있는 택배기사의 의도가 궁금했고 그의 행동에 알 수 없는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되어 밖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을 치우고 있는 택배기사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까지 눈을 치우는 거냐고 물어봤어. 그러자 그는 외국인인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며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왔고 새벽이라 눈을 치울 사람도 없으니 제 차가 앞으로 가려면 눈을 치워 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길을 내다보니 지금 치우면 금세 치워질 눈인데 사람들이 출근할 시간까지 방치한다면 눈이 전부 얼어붙어서 치우기가 곱절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치우는 겁니다. 어차피 눈을 치워야 하는데 치우는 김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기쁘기도 하고 새벽에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운동하며 잠을 깬다는 마음가짐으로 눈을 치우고 있네요 라고 대답하더라. 나는 그의 말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내 나라에서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자기 집 앞에 눈만 치우지 절대로 이웃집까지 치워주는 법이 없거든. 하지만 이 택배기사는 이웃집도 아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던 거야. 심지어 새벽이라 아무도 그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을 텐데 말이야. 나는 이 책임감 있는 한국 기사 덕분에 후배에게 망신당할 일이 없게 되었고 이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와 함께 눈을 치우려고 했는데 이 기사는 됐다며 나보고 염화칼슘이나 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내가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주민 한 분이 나와서 자신도 택배 배송 문자를 받고 나왔다며 이 폭설에 감사해서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려고 했는데 눈을 치우고 있는 걸 본 이상 그냥은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이 중년의 남성과 함께 우리는 10여 분간 눈을 치웠고 커브길이나 비탈길 등 위험한 곳을 전부 제설한 우리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헤어졌어. 이렇게 새벽에도 아무 대가 없이 나무리에 힘쓰며 요령 피우지 않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해결하는 한국인들이기에 한국에는 다른 나라들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빠른 배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았나 싶으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과 평생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 아, 그리고 마우스를 챙겨서 망신을 당하진 않았지만 밤새 제설 작업을 돕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았기 때문에 그것대로 후배의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핑계를 대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약속과 책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택배기사였다면 그곳 주민들을 위해 눈을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물건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을 것 같다. 너희가 눈 오는 날 주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 라며 말이야. 네 못된 심보를 보니 너는 애초에 배송도 가지 않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주문자가 눈이 올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주문을 하겠어? 그들이 신도 아니고 말이야. 확실히 이 친구의 심보가 고약하긴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어느 정도는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쪽을 선택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문 앞에 배송을 하면 당연히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을까? 한국인 배달기사의 인성은 훌륭하지만 딱히 책임감은 없어 보이는데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특히 택배라면 더더욱 말이야. 내가 한국에서 살 때 택배를 주문하고 깜빡하고 2주간 여행을 갔다 왔는데 택배는 그대로 있었어. 나는 최근에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한국인 사진을 본 적이 있어. 그 사진을 보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단기간 만에 손에 꼽히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있게 되었지.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야. 맞아.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악천후 에 가진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쉬려고 했을 거야. 심지어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조차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같은 저력을 보여주지 못할 거야. 실제로 나는 베트남에 파견되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데 베트남인들은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로 가난한데도 이들은 더우면 덥다고 안 나오고 비가 많이 오면 비 온다고 일을 나오지 않는다. 이건 한국인들과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이지.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개발도상국들도 한국이 보여준 엄청난 기적을 따라할 수 없을 것만 같다. 그간 한국인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에 반이라도 따라오는 국가도 없으니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겠어?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